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. 잠깐만. 처음이잖아요. 아. 드라이브 안 쳐봤잖아요. 우리 어프로치도 안 했잖아요. 나도 아직 못 봐가지고. 어떨 것 같으세요? 반응이? 계속 웃을 것 같은데? 아니 진짜 여러분, 진짜 이거는 진짜 이게 제 걸 밑밥을 까는 게 아니고요.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어요.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저 진짜 한 세 번 날아가고 막 이랬거든요. 날씨는 또 엄청 잘 쳤을 것 같은데. 좋아, 좋아. 근데 쌤 미국 한 번도 안 가봤죠? 저 안 가봤죠. 미필도 안 가봤죠? 안 가봤어요. 전 가봤어요. 일단은 보면서. 아 근데 진짜 밑밥을 까는 게 아니고 그때 강풍주의였어요. 정말. 알겠습니다. 근데 바람이 많이 불면은 공이 좀 떠야 바람의 영향을 받는데 이거 못하니까. 굴려. 아 근데 그 정도의 바람이 아니었어요. 알겠습니다. 진짜. 가볼게요. 근데 이때 카톡 씹었어요.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정신이 없고 제 인풋 필요합니다. 안익십 전문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. 보기 하나 해도 진짜 성공하는 거야. 보기? 보기 그러니까 파에 하나 한타 더 나는 거. 파가 뭐예요? 아, 근데 쌤 이거 저한테 설명해 주신 적 있죠? 있죠. 우리 여기 스크린 골프 네, 할 때. 네, 맞아요. 기억이 안 났어요. 한번 설명해 주세요. 보기는 어떻게 하면 보기예요? 파4에서. 한 번만에 넣는 거? 네 번을 치고 마지막에 쳐서 들어가는 게 보기. 그러니까 다섯 번만에 들어가는 거. 아,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. 나는 파4라고 하니까 네 번을 쳤잖아.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이렇게 계속 한 개 한 개 한 거죠. 아, 아 네. 총이라고 얘기했어야 돼. 쌤이 잘못했네. 뭐? 파4를 누가 그렇게 이해해요? 아, 오케이. 파4에서 양파 하면은 몇 개? 두 개. 아, 여섯 개, 여섯 개. 파가 몇 번 만에 쳐야 파죠? 파4에서? 네 번. 그렇죠. 그럼 양파는 파가 두 개잖아요. 몇 번 쳐야 돼? 여섯 번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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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파가 네 번이라면서요. 근데 파가 두 개라니까요. 그게 뭔 말이지? 양... 파 4개짜리가 2개면 8개잖아요. 나 아직 알아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. 오... 한국이랑 많이 달라요? 좀 다르죠. 완전 다르지. 이제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엄청 많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골프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한산하고 진행을 막 빨리 안 해도 되고 내가 운전해봐도 돼? Let's go! 이게 최고 속력이 전 이게 좋았어요. 한국은 이걸 다 해주신다면서요. 저 패디분들이 근데 우리는 이걸 우리가 직접 하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. 카트 타고 잔디에도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. 잔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. 한국에선 잔디에 못 들어가거든요. 골프웨어 다 샀어요? 여기서? 아니 이거 다 오빠, 언니, 와이프 거 빌렸어. 채는 이거 이것도 다 빌린 거예요? 어, 오빠 와이프 거. 잠깐만 잠깐만. 드라이버 안 쳐봤잖아요. 안 쳐봤죠. 어떻게 쳤어요? 그냥 약간 그러니까 느낌만 이렇게 아이언 치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위로 이렇게 옆 이렇게 확 치듯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. 아 네. 너무 크게 웃었어. 아 편하게 웃어요.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킥 꽂는 거 누가 가르쳐줬어요? 알려줬어요. 오, 저는 항상 누구 가르치고 하면은 없어 보이게 꽂지 말라고 하거든요. 근데 좀 멋있게. 좀 안 없어 보였어요? 아, 저 이것도 티가 이게 기술이 있다고. 멋있게 꽂는 기술이. 하나 짚어야 골프채로 이렇게 딱 짚고 한 발로 서서 이렇게 꽂는 거 이렇게 고수들이 티 꽂는 거. 아 오케이. 네. 입력.
잠깐만. 처음이잖아요. 이건 진짜 비웃음이었다, 방금은. 어떻게.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이게 있네. 그쵸. 이렇게 하네, 내가. 근데 저 벙커는 처음 들어왔어요, 이때. 아니, 잔디를 처음 밟아보잖아요. 나 이때 진짜 짜증났어. 아, 이때 진짜 짜증났어, 벙커 들어갔을 때. 오, 나중에 뭐 상세하게 배우겠지만 벙커샷은 기본 어프로... 우리 어프로치도 안 했잖아요. 안 배웠어요. 그쵸. 좀 많이 달라요. 많이 다른데 그 다른 셋업이 거의... 다리를 좀 좁게! 아니죠, 넓게. 또 이거 수리는 다 하고 나오셨네. 네. 이런 기본 매너들은 되게 많이 알려줬어요.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린존 안에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이 칠 때 조용히 해야 되고 공 있는 데를 밟지 않고 지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들어가면 깨끗이 정리하고 나와야 된다. 매너들은 좀 많이 배웠어요. 나 이때 진짜 들어간 줄 알았어. 그린 주변에서 저렇게 뛰면 안 돼. 발 막 이렇게 하잖아. 간다. 똑같아.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. 방금 괜찮았어요? 솔직히 얘기해요? 네. 괜찮은 게 아니고 공이 좀 날아가겠네. 아... 이 정도 날아가겠네. 나 공을 맞춰서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공이 맞아야 스윙을 이렇게 교정을 해서 똑바로 가게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게 있는데 아예 땅을 치니까 자꾸 공을 안 치고. 네.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? 18홀 다 쳤죠? 네, 18홀 다 치고 다 뛰어나왔어요. 웬만하면 커트 안 떴습니다. 뛰어다니고. 이런 마인드 괜찮죠? 아, 일단 마인드가 너무 좋아요. 아, 진짜? 마인드 너무 좋죠. 그런... 네. 아, 지금 약간 이때는 내가 느꼈을 때 뭐냐면 화가 많아. 너무 안 돼서 화가 나가지고 진짜 패대기 치듯이 막 쳤어요, 이때는. 골프는 멘탈. 그쵸.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앵그리한 모드로 쳤어요. 품고 있다. 7번 아이언으로 못 칠 때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어. 정말. 진짜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, 여러분. 지금 바람 나무 이렇게 나무가 부셔졌어. 진짜 여러분 진짜 제가 말하는데 진짜 이게 아까 전 처음부터는 아니고 3월 때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때 또 계속 이랬어요. 보통 바람이 많이 불면은 치긴 쳐요. 그냥 치는데 막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와 재밌다! 이렇게 바람 부는데 치니까 재밌다 막 이러더라고요. 난 재미 하나도 없는데. 이게 그다음 바람 안 불 때. 오! 소리가 공 맞는 소리가 났어. 오. 괜찮죠? 네, 잘했어요. 과연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? 들어갔을 것 같아요. 보기 성공. 오. 어떠셨습니까? 칭찬은 뭐 그 항상 마인드적인 부분. 네, 그렇죠. 마인드적인. 마인드적인 부분이. 그러니까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. 너무 욕심이 좀 많아. 욕심이 많다. 인정. 그렇죠. 네, 이기려고 하는 그. 예, 좀 세요. 마지막 홀에 이제 좀 약간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치니까. 그러니까 잘 된 것 같아요. 맞아요. 원래 그래요. 제일 고쳐야 될 거. 그런 거를 할 정도의 아직 수준이 아니에요. 아직 그... 그래서 내가 이거 말고 제가 잘 친 걸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소유기 안 나간 건데 제 영상 첨부해드릴게요. 굿샷! 오. 뭔가 잘 친 거는 셋업 때부터 좋아. 그러니까 저한테 심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이 떠야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고는 하는데 바람이 되게 많이 부니까 일단 집중도 좀 잘 안 됐고 그리고 이제 모르는 거 투성이니까 막 뭐 파가 뭐고 뭘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경 써야 되는 매너들도 되게 많더라고요. 골프를 할 때 처음 나갔는데 그것도 알려주고 이것도 해야 되고 채도 내 것도 아니고 사실 전 여기서 연습채로만 쳤는데 이 채는 조금 또 느낌이 더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
손이 어디에 있을 때가 더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왜냐면 남의 채로 처음 쳐보니까. 그래서 제가 채를 선물을 받았어요.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 아이언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 뭐냐면 다 뭐가 뭔지 몰라. 5, 6, 7, 8, 9 이렇게 있어요. 숫자가 낮아질수록 조금 더 멀리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. 아, 오, 처음 알았어. 진짜요? 보통 10m 정도 차이 두거든요. 5번으로 지금 한번 쳐봐도 돼요? 지금요? 그거 하면서 클럽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팁을 좀 알려줄게요. 그냥. 근데 7번 아이언이랑 5번 아이언이랑 길이가 달라요. 이렇게. 어, 그러네? 네. 드라이버는 훨씬 더 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훨씬 더 멀어져야 되는 거지. 이렇게 같은 위치에서 채를 잡는다고 치면 이만큼의 차이가 생기잖아요. 네.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. 7번이랑 같은 위치에서. 손이랑 몸의 간격을 계속 체크를 하라고. 나중에 이제 연습을 더 하고 몸에 익게 되면 7번이나 드라이버나 비슷해져요, 느낌이. 이것만 알고 갔어도 괜찮았을 텐데. 아예 몰랐으니까. 네. 그냥 이게 뭐, 나 드라이버 해보는 거지 뭐. 이렇게 그냥 가는 거죠, 이제. 될 때까지 한다. 139. 7번 아이언을 좀 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잠깐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얘를 크게 만들었네요. 더 기본적인 것들을 저는 좀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공을 잘 못 맞추니까요, 아직. 근데 확실히 느낀 건 연습장에서 치는 것보다 필드를 나가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. 자연들을 보면서 공기도 맑고 그렇죠. 나가기 전에 이렇게 밥 먹는 곳이 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제가 봤을 때 진짜 좀 치다가 재미가 들리잖아요? 그 재미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. 가만히 냅두질 않아요. 골프는 그거더라고요. 완전히 미치거나 아예 안 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. 저는 약간 목표가 진짜 우리나라 여자 연예인 분들 중에 거리 제일 많이 나가게 만들어야겠다.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케이. 조금만. 접수. 아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우프로님이 유튜브가 생겼다고 합니다. 유튜브 채널명 좀 소개 좀 해주세요, 여기 보고. 아, 채널명은 그냥 우프로예요, 우프로. 우프로. 네, 제 유튜브 보시면 어떻게 가르쳤는지 다 상세하게 나오니까. 네, 여러분들 우프로 채널 구독, 좋아요 네. 많이 눌러주세요. 저는 조금 더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해서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멋진 소유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